생각보다 제법 질기구나. 마지막으로 다시 묻겠다. 그 시각에 너는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였느냐? 서인 헌장 손수청에 지켜라! 네! 예. 내가 저하의 무죄를 증명하지. 양명군대가 옥체에 살인하라던 그때 이 아이는 나와 함께 성수청 뜰에 있었소. 어찌 그런 위험한 발언을 입에 담으시옵니까? 위험하다니. 종친께서 무뇨. 이유야 뻔하지 않소. 내가 이 아이를 소인이 청하였습니다. 이분은 우연히 위기에 처한 저를 구해준 은인이십니다. 전한 무녀의 삶이 지치고 고단하여 도망치고 싶었으나 길이 없었습니다. 하여 그날 밤 성수청으로 청하여 소인을 데리고 도망가달라 부탁드렸습니다. 종친인지는 꿈에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. 알았으면 청하지도 않았을 일입니다. 아니 이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. 자, 이것으로 이 아이의 무고함은 증명되지 않았어. 아니 당장 이 아이를 풀어주시오.